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동네 세매주 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 이 11장 말씀에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표적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유로 돌을 던지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머물러 계실 때에 그 때에 바로 예수님께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마리아의 오빠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속히 보내어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곧장 달려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였다,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즉시 달려가서 그를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에 너희들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기다리셨던 이유는 바로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있을 것을 아셨지만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일에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이사야에 기록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지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때때로 손해보는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을 해야 하는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을 때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동네 세매주 성경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담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표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소그룹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사막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시고 세계 각국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